언니. 어머, 다 모여 계셨네요. 경찰 총각이랑 아가씨가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.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너무 호들갑 떨지 마라, 애미야. 네. 신팀장 올케 언니 되시는 모양인데 뒷북은 사형이네요. 네? 아가씨가 이미 말씀드렸어요? 두 사람 사이 아이가. 아, 글쎄 안다니까. 아버님, 어머님,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. 저희 정말 사랑하고 있고 새 생명까지 찾아왔습니다. 네, 부족하지만 저 정말 어른들께 잘하고 은혁 씨랑 서로 아끼면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. 두 분 뭐라고 말씀이라도 좀. 그래.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둘이 같이 살아야지 어떡하겠냐. 예쁜 아이까지 생겼는데. 안 그래요, 사돈? 어머. 아니 금방 전까지 싸우다가 사돈이란 말이 참 잘도 나오시네요. 아니 성격이 좋으신 건지 원래 호떡 뒤집도 그렇게 가벼우신 건지. 아니 그래서 아직도 애들 결혼을 찬성 못 하시겠다? 아니 누가 그렇대요. 얘, 넌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결혼도 전에 덜컥 애부터. 아 그게 제가 워낙 건강하다 보니까. 아이고 좋기도 하겠다. 웃음도 참 잘 나와. 아니 그래서 뭘 어떡하시 하는 건지. 아니 왜 자꾸 독촉을 하세요? 이게 지금 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. 은혁이 아버지랑도 그리고 은혁이 키워준 엄마랑도 의견을 들어봐야죠. 아 좋아요. 그러면 한해만 허락하면은 더 이상 딴지 걸기 없는 거요? 엄채가 언제 딴지 걸었다고 그러세요? 어른으로서 애들이 다 걱정이 돼서 하니까 그런 거지. 아유 그럼 됐네. 자네 우리 하영이 사랑하지? 네 물론입니다 아버님. 그럼 책임지고 아버지 어머니 허락 맡고 와. 네 알겠습니다. 아이고 씩씩해서 좋다. 아무 걱정 말아요 하영씨. 고마워요.